운영을 해야 될거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같아. 빨리 만들어, 시간이 없다. 체크. 그렇지. 3천 2천만 원 벌었어. 아 실패했구나. 성공한 줄 알았네. 실패했구만. 성공한 줄 알았네. 개손해져. 아우 뭐야 벌써 걸렸잖아. 아우 잘됐다. 토드를 뭐야, 2억도 안 들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소심하게 하나만 사? 그래도 30%니까 3개 살까? 괜히 샀네. 아, 리커버리 살 필요도 없었는데. 와, 뭐야. 뭐냐. 씁쓸하고만 뭔가, 갑자기. 와, 리큐 가격이 무지 올랐네. 8억까지 올랐네. 원래 7억이었는데. 아니, 30개 해가지고, 2억 뭐야. 2억, 3억만 더 주면 불 켠데. 12개 사는데 한 4억 정도 되나? 5억에 12개 30개짜리가 날 것 같은데? 그렇게 가자. 아우 나 레큐 있었네. 아 그러네. 아, 산 김에 할까? 아, 나 레큐 언제 있었네. 아, 레큐를 했어야 됐네. 얼마에 파냐? 아주 깔끔한 아이템인데. 아, 나 22성 한 번만 해볼까? 될 것 같냐? 하지 말고 그랬나 보다. 하고 난 후회한 거지.
조금만 해볼까? 어차피 뭐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굳이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. 뭔가 왠지 느낌이랄까. 아, 아, 개고민 보냈. 야, 이것도 안 갈 수 없잖아, 20성인데. 아, 거참. 20이 가야 되나? 21로 팔면 안 될까? 어때? 진지하게. 굳이 22선 가서 돈을 다 날려먹을 것이냐? 아니죠, 먼치님. 그냥 여기서 끝내셔야죠. 왜 굳이 도박을 하십니까? 아, 어떡하지?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. 하지만 먼치라면 갈 수밖에 없다. 어쩔 수 없다. 이게 유튜버의 운명 아니겠나? 이게 유튜버의 운명이지. 맞다. 이게 유튜버의 운명 아니겠나? 윤준호님 후원 2,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. 운명이지. 아, 2,0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아쉽네. 그래도 한 100억은 받고 팔할 수 있었을 것 같아. 윤준호님 후원 2,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. 운명이지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그냥 팔자, 이제. 돈이 없다. 아휴, 100원 넘게 팔 수 있었는데. 에디가 괜찮거든. 인트 4% 마력 11에다가 인트 14란 말이야. 버텨봐, 일단. 아니, 100억에 팔 수 있었는데. 아, 아쉽네. 그래. 이걸 만든 이유는, 아, 이게, 토드를 했는데, 원래는, 인트 4에 마력 14에, 윗점이 플러스 1이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유니크였어가지고, 다음 걸로 넘어갔을 때 랜덤이 돼가지고, 이제 만들었더니, 안 팔려가지고, 낳는 거지. 아유, 아쉽다.
100억은 받았을 것 같은데.